보통은 이제 헐크는 근육 빵빵인데 쭉쭉 뻗은 느낌. 키가 크고 네 날씬합니다. 너무 웃으니까 진짜 오은영 선생님처럼 뭔가 아이를 두 팔 벌려 안아줄 것 같은 뭔가 포근한 느낌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좀 포징은 해봤는데요. 웃고 있어.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요. 변호사 시헐크의 그녀 시헐크와 데어데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고 보셨어도 저처럼 좀 혹평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다시 좀 봤거든요. 물론 건너뛰기로 봤는데 기대치가 팔콘 앤 윈터솔저에 좀 맞춰져 있어요. 히어로 영화인데 뭔가 그런 액션씬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헐크처럼 뭔가 좀 극도로 액션씬이 좀 적었던 네,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데어데블이 짧게나마 보여줬었던 그 액션씬은 꽤나 재밌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노근영 선생님 자체 캐릭터는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매력이 조금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피규어로는 정말 매력적으로 잘 나와줬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시헐크고요. 자, 피규어 소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 이런 식으로 네, 포징을 조금 하고 있는 피규어의 형상입니다. 제니퍼 월터스, 그러니까 이 비포 시헐크도 피규어로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브루스 배너는 실제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제니퍼 월터스까지는? 자, 한번 꺼내볼게요. 아.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와, 오! 트레이닝복 같은 거를 입은 시헐크의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그 오은영 선생님을 많이 닮진 않은 것 같아요. 얼굴 싱크롤도 싱크롤이지만 저는 이 헤어 뽕 있죠? 조형모로 이렇게 뽕을 많이 살려줘서 이게 사실 뭔가 오은영 선생님 느낌이 더 나잖아요. 헤어스타일 덕분에라도. 보통은 이제 헐크는 근육 빵빵인데 쭉쭉 뻗은 느낌. 키가 크고 네 날씬합니다. 변신을 하는데 자아가 있고 똑똑한 변호사예요. 이게 뭔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헐크의 뭔가 본질을 뭔가 부시는 느낌이잖아요. 헐크는 사실 이게 이성을 잃어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우리가 알던 그 헐크랑은 조금 달라진 요즘 시대의 헐크에 살고 있다. 물론 레드 헐크는 좀 원래 그 느낌 나지 않을까요? 자, 시헐크의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아무튼 뭐 가동 범위는 네, 뭐 체조를 해도 될 정도로 가동 범위 또한 좀 많이 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이 다 가려져 있는 팔꿈치의 가동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아주 좋습니다. 손목 자체도 사실 이렇게까지 꺾이거든요. 손목 꺾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떠있는 그런 유격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짧아서 손목 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했거든요. 관절이 보이지 않고 가동 범위도 좀 뭔가 늘어나는 발전된 핫토이의 액션 피규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프로나라니도 되잖아. 이제 봐봐. 이제 피규어가 이렇게까지 좀 뭔가 발전을 했어요. 받치거나 뭘 들거나 할 수 있는 포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육들 뭐 힘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전완근이나 상완근 그다음에 이렇게 뭐 종아리 근육들 뭐 허벅지 앞에 근육 뒤에 근육 이런 부분들의 쉐입이 사람의 근육처럼 좀 잡혀 있습니다. 옛날 실리콘 바디들 보시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냥 일자예요. 이런 부분들도 피규어 자체는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히어로 수트를 전담으로 만들어주는 루크라는 친구한테 이 옷을 받아 입은 건데 처음에는 정장도 만들어주고 막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은 이제 욕심이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정장도 하나 해가지고 입혀놓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해봅니다. 그리고 스포츠화처럼 생긴 네, 흰색에 보라색 신발들을 하고 있는데 웨더링들, 네, 때탄 느낌들을 오히려 주고 있어서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고 좋고요. 그 외에 이 친구도 요즘 나오면 다 롤링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굴릴 수 있게. 손파츠는 주먹진 손 한 쌍, 포징을 조금 취할 수 있는 손 두 쌈이 더 들어가 있고 손을 이렇게 일자로 펴고 있는데 마크로팔로에게 기술 배우고 좀 생뚱맞게 또 둘이 싸우잖아요. 그럴 때 박수를 쳐서 날려버리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붙기는 하는데 끈으로 묶어놓지 않는 이상은 네, 붙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할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벌려서 그 직전으로 그렇죠? 포징을 조금 취해놓으면 쉬얼크의 시그니처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인상을 조금 쓰고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웃으니까 진짜 오은영 선생님처럼 뭔가 아이를 두 팔 벌려 안아줄 것 같은 뭔가 포근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외에는 네, 파츠가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 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와 이게 노안이 왔나 봐요. 이게 원래 읽거든? 와... Find your... 아 이거 그거다! 즉석만남 어플이잖아요. 이거 통해가지고 막 데이팅 앱 해가지고 하다가 나쁜 그런 거 설치된 거에 멘탈이 나갔던 그런 장면들을 했었던 아 근데 뭐 변호사 정도면은 진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지 않나? 아니, 얼굴도 예쁘고 그래도 괜찮은데 자 그리고 데어데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쉬얼크 버전이기 때문에 뭔가 수트가 또 좀 달라졌어요. 기존의 머건니 색깔 포함해서 진한 옐로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마블에서 이렇게 쌍 변호사잖아요. 그죠? 또 얼레리꼴레리한 사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 자체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니 가가지고 케빈 파이기한테 뭔가 털어가지고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계속 그래. 데드풀 자체는 원래 캐릭터가 관객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뭐 그런 느낌? 근데 이 친구도 코믹스에서 그런 친구인지 제가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진짜 좀 선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거기서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어데블만큼은 정말 지켜줘. 그때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잠깐 나왔을 때 뭐 사람들이 우와 미쳤다 했지만 맨 머독의 캐릭터는 정말 매력적이고 핫토이에서는 예전에 이 데어데블 발매를 해줬었죠. 박스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데어데블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언마스크 헤드가 없어요. 근데 요 친구는 언마스크 헤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열어보겠습니다. 내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피규어 자체는 좀 미리 빼놨습니다. 전시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언마스크 헤드로 전시를 했어요. 오히려 액션을 좀 취하기보다는 차려 자세에서 살짝 여러분들을 내려다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좀 포징을 해놨었고요. 마스크 헤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트 만들어주는 그 작업장 봐서 거기에 이렇게 그 상자 이렇게 열면은 요 헤드가 보이거든요. 처음에 노란색이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게 데어데블 헬멧이었구나 하면서 또 좀 재미 요소가 있었던 이쪽 네, 왼쪽에다가 본인의 시그니처 요거 뭐 수납이 가능하고 요게 이제 두 개를 붙이면 요런 루즈 늘어나면 요런 루즈 네, 제가 이제 아끼려고 구부리진 않았는데 와이어예요. 뭐 파츠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정말 할 수 없었던 요런 앞으로 나란히 정도 일체형 수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 정도의 액션 가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안구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이 안 보이는 캐릭터기 때문에 피규어 헤드에서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뭔가 초점이 조금 없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참 네, 잘 만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좀 포징은 해봤는데요. 웃고 있어. 싸우는 포징은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버전은 뭔가 조금 이렇게 환한 느낌, 인상 쓰고 있는 그런 버전이 또 출시가 되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이 두 친구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예쁘게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